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관계 유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받은 5억, 공천을 받지 못하자 돌려줬는데요. 아쉬웠는지 정치 입원만 할 거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다시 2천만 원을 받았다는군요. 무슨 유적지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 팔수록 자꾸 나옵니까? 자유롭게 받아서 자유한국당 아닌 거죠? 환경부가 이색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소똥구리 50마리를 몽골에서 사오면 5천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멸종된 소똥구리 복원 계획을 세웠지만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군요. 소똥구리를 복원에 성공하려면 좋은 소똥이 필요한데요. 방목하는 소들의 똥을 공급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또 사는 게 빠를까요? 몽골에서 소똥구리 잡아오는 게 빠를까요?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아니라 소똥구리 똥 굴리던 시절이라고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수험생 공무원 학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형 강의들을 수강했는데요.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접촉 대상자만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피곤하면 결핵균이 더 좋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도 좋지만 건강부터 챙기십시오.